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과연 그 유동성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딘가? 강남. 예.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도 돈을 많이 쓰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지역들이 강남권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이 GBC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면은 소득 수준을 갖춘 인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미래 뭐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은 참 기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저희와 함께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나이 드신 네. 지금 금메달 두 개를 획득을 했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간 뭐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피지컬도 튼튼해야죠. 예, 튼튼해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상당하다라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떻죠? 이게 규모가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예전 같은 그런 게 아니어서 좀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네. 루카 831은 고급 오피스텔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네. 헤비급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예, 하드웨어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규모가 꽤 클까 보죠? 그렇죠. 이 부지 면적 자체가 그때 제가 그 야심한 그 밤에 네. 보내드렸던 사진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펜스 쳐져 있는 현장 규모 자체가 그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는데 앵글이 다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오던데 예. 네. 부지 면적이 3,138.5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950평에 달하는 거죠. 강남대로에 바로 붙어있는 상업지 면적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거의 1000% 가깝게 이제 고밀도로 지어져서 네. 건물의 연면적은 47,731.31제곱미터 약 14,600평에 달합니다. 이 층고가 중요할 텐데 그쵸. 최고 29층까지 네. 지어집니다. 29층으로 네. 지어지면서 거기에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네. 한 층당 층고가 네.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비교 불가의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3m에 가깝게 지어지는 것이죠. 3층이 3m, 한 층이. 복층형인가요, 이게 혹시? 복층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또 그렇지 않은 타입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층고가 3m, 이거 대단한 그렇죠. 개방감을 주는 네. 비교 불가의 그런 시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그 정도 규모라면은, 신논현 쪽에 보면은, 교보타워가 있고요. 예. 예. 또 강남역 쪽으로 오다 보면 삼성타운이 있는데, 예. 이 완공되고 나면은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예.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웅장해 보일 텐데 밤에 보면 이제 두 개의 건물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만 네. 보이죠. 그러니까. 삼성타운하고 루카팔삼이 딱 이렇게 네. 보일 것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게 메달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역시나 금메달. 메달!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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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메달이요? 금메달 점수도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3관왕 달성을 한 거네요. 상가랑 달성했죠. 예.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오피스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아파트를 규모를 보고 시세 상승 보니까 대단지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 상승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는 뭐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한 경우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아파트로 얘기하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그런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최근에 강남에 진출을 한 고급 오피스텔 그 네.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몇 개 있던데요? 그렇죠. 네. 보통 뭐 건폐율 용적률이 다들 상업지에 지어질 때 비슷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몇 층으로 지어지는지만 보셔도 중요하죠. 규모를 네.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네. 것입니다. 청담동 아노블리 812 네. 16층 그리고 더 리버스 청담이 17층 르피에드가 19층 네. 루시아 도산 208이 20층입니다. 네. 근데 루카 831은 무려 29층이라는 거죠. 그것도 네. 단순한 29층이 아니고 네. 한 층당 층고가 3m에 달하는 29층인 것입니다.
이건 그렇군요.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제가 금메달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9층, 그 뭐 한두 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층수를 갖고 있고 또 3m에다가 사실 이런 고층의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몇몇 곳에 비해서 한 10개 층 정도 높다라면 그 10개 층 이상이 고층 프리미엄을 또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더 그,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 고가 자산의 프리미엄을 확보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조망도 확보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 도시 경쟁력 차원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은 한 20% 정도 예. 내외고 또 용적률은 한 300% 내외로 지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뭐 조경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커뮤니티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상업지 고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내외고 또 용적률이 1000%로 고밀도로 예.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2인 가족들이 여가 생활이나 업무 주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그 정도 규모면은 고급화된 주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성만 잘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급 오피스텔 시장들이 어쩌면 지금 과열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지금 문앞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루카 831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력이 갖춰져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네. 딱 한 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분양올림픽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현장들 중에서 가장 네. 주영남 소장과 네. 잘 어울리는 네. 그런 현장이라고 네. 한 줄로 평가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왜? 아니, 이유 있습니다. 뭐 있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죠.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1위의 그 랭크가 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저의 그 프라이드와 가장 잘 컨셉이 그 매치가 되는 현장이 바로 루카 831이다. 그걸로서 시설의 수준을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 약간 합성된 사진이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뭐 양복 입은 합성된 사진이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에? 조금 의구심. 굉장히 정통한 그 평가 기관에서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예슬 씨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 띠동갑 될까요? 그 약간 띠동갑이요? 비슷할까요? 그분이 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아, 참 어려 보이죠 외모는. 좀 악플이 두렵네. 네. 저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예슬 씨가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주영남 좀 잘 안 어울리는데 한예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하고도 좀 왠지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악플이 두려워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가 예. 있죠? 그 연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이제 묘사를 해드리자면은 네. 향후에 이제 루프탑 수영장에서 네. 풀파티를 즐기면서 그것도 이제 야심한 시간에 네. 강남대로나 이 테헤란로에 네. 도시 야경의 그 불빛, 그 불빛을 만끽할 수 있는 가볍게 또 칵테일 한 잔 수영장에서 마시면서 네. 바로 그런 생활을 네. 루카 831에서는 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묘사, 상상이 네. 아니고 실제 네. 루프탑에 수영장을 집어넣게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호텔 네. 아닌가? 오피스텔입니다. 호텔식의 네. 네.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인 네. 것이죠. 네. 그럼 보통 호텔에서 가능하던데? 가끔 보면은 네. 뭐 라운지가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는 최상단에 루프탑 네. 바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게 호텔에서나 봤는데 이런 것들에 참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텔은 시공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실내를 구성하는 그 뭐랄까 시공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피스텔들이 그런 거를 담기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공비. 네? 사실 호텔은 네. 객단가라고 하죠. 뭐 네.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공비를 책정해서도 건축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루카 831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통상의 하이엔드급이라고 분류가 되는 네. 여타의 오피스텔 네. 시공비와 비교했을 때도 네.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이상의 더 높은 시공비 단가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책정을 해서 이 루카 831의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평당 200만 원. 200이면 차량 엄청나는데? 그렇죠.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네. 전체 건물을 평당 200에 짓는 사람도 있어요. 짓고 나면 피사의 산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그렇죠. 있는 막 그런 거. 네. 네. 지방에서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네. 네. 우리 도시아 경제도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해봐서 네. 너무나도 네. 체험적으로 잘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의 시공비 차이면은 네. 전혀 다른 차원의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네. 아파트 같은 경우 옵션비로 막 몇백씩 받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뭐 공식적인 그런 통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 국토교통부가 네. 발표한 표준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네. 204만 아, 8천, 아, 제곱미터당 204만 8천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예, 3.3제곱미터당은 약 677만 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시공비 200만 원이라면은 677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 평당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높은 시공비를 책정했다라는 게 최종 결과물, 이 시설에 얼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00만 원인데 막 쓸데없는 데다가 막 쓰는 거 아니야? 아, 절대 그렇죠. 벽걸이 에어컨 필요도 없는데 막 걸어놓고 에어컨 한 10개씩 넣어주고 그러니까, 아,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딱 했는데 그래도 이 시공비 2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는지 근거 제시를 네. 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200만 원 들어가면 저 정도면은 그렇게 나오겠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바닥이나 이런 거 뭐 그 뭐야 대리석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쓸데없는 데 비교하면 어쩌면 그게 손해거든요. 분양가에 그냥 부담만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실용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죠. 예, 고급화 되었지만 실제 그 실생활에서 혹은 뭐 업무를 쓰실 분들은 뭐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을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